안녕하세요. 저는 청라 로봇체험관에서 매니저 역할을 맡고 있는 오다솜이라고 합니다. 로봇체험관은 인천 기업 내에 있는 로봇 기업들의 제품들을 이제 홍보 전시하는 공간이고요. 체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많은 인천 시민분들께서 와주셔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저희는 일단 로봇 물고기라고 이제 수조에서 헤엄치는 로봇 물고기도 관람 가능하시고요. 로봇 댄스라고 이제 댄스 로봇들 춤추는 것도 관람 가능하시고 드론 시뮬레이터, 화가 로봇, 기타 등등 좀 많은 콘텐츠들을 가지고 운영 중이에요. 체험관 자체에서는 이제 인천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 분들도 많이 오세요. 일산에서도 오시는 분도 계시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는 무료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체험관이다 보니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 청라 로봇 체험관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 중이고요. 타임제로 운영 중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보실 거리도 많고 체험해 보실 것도 많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세요. 듀얼 엔진 페인, 라이트 엔진에도 심각한 데미지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국민안전체험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소연 교관입니다. 저희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은 인천 서구 가정동에 위치해 있고요. 2021년 10월 29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오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코너 한번 보러 가시겠어요? 이곳은 리틀 인천시티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우리 4세부터 6세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고요. 도로에서의 위협, 집안, 비행기, 선박, 그리고 자동차 안전에 대해서 배워보는 코너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응급처치 코너로요. 사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생활 화재 안전 코너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다양한 소방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고요. 우리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체험해볼 수 있는 코너로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재난 교통안전 코너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사회재난, 자연재난 많이 있죠. 우리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서 이곳에서 직접 체험을 해봅니다. 이곳은 항공해양안전 코너입니다. 이곳은 4D VR 체험관입니다. 요즘에 가상현실 많이 얘기하시죠? 우리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우리 가상을 통해서 체험을 해보는 건데요. 우리 4D 영상관에서 흔들리는 의자, 또 비바람, 공간에 맞게끔 체험을 해보시고요. 가까운 서구에 이렇게 좋은 체험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여러분의 안전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실 거죠? 꼭 놀러오세요. 저는 검단 선사박물관의 학예연구사 정다울이라고 합니다. 저희 박물관은 인천 서북부 지역의 유일한 선사박물관입니다. 1999년 검단 지역 발굴 성과를 토대로 2008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저희 박물관에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유물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검단 신도시에서 출토된 유물들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설 전시실에는 청동기 시대 집터를 발굴하던 당시를 또 복원을 해서 발굴하는 연구원들이 입었던 옷을 입고서 발굴장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체험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동네 고고학자 그리고 선사랑 놀자와 같은 선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장고 내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이는 수장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유물이 발굴돼서 어떻게 보관 관리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입니다. 검단선사 박물관에는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선사 문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관람 부탁드립니다.